조각상에 액세서리가 장식되어 있던 것 같군요. 이런 거 아닐 테고 머리일 테니까. 어? 머리도 자리가 있었네? 어? 뭐야? 뭐야? 뭐가 빠졌어 물에. 야, 치워봐. 어? 아 이것도 숨은 그릇 찾기구나. 자 이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조각들을 찾으라고 하는데 여기 뒤에 숨어있는 거 이거랑 그 다음에 요 리본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거죠? 네 요거. 그리고 요게 아마 요건가요? 아니네. 꽃잎? 치우니까 이 안에 네, 초록색 꽃잎, 아 파란색 꽃잎. 그리고 요거 숨어있고 요거. 그 다음에 요 펜던트 비슷한 게 이거 아니었나요? 이거 아니고 요거 하겠네 그럼 요거. 요거고 그리고 하나 완성. 그 다음에 저 띠 같은 게 이거 치우면은 보이지 않을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 꽃 사이에 이 그림이 아마 이런데 숨어있을 것 같은데 뭘 치우는 일단 상호작용이 되는 데가 있는지부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오케이 이걸 치우면은 여기 있네요. 요 안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아니네요. 그리고 이것도 완성이 된 거구나. 이제 이거 하나 나왔구나. 저 이상 용수철 같은 거 여기.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 두 개 남았는데 저게 이건가요? 오케이 하나 찾았고 그 다음에 저 뾰족한 손톱 같은 거 저거 하나 남아있습니다. 이건가요? 아니네요. 이거 오케이 이게 뭐죠? 목걸이인가요? 그래서? 목걸이를 얻었습니다. 물의 목걸이. 이걸 이제 이 가슴 부분에 파여있는 데다가 끼워주면은 내놔. 왜 안 줘? 야 줘. 뭐야 보석도 끼워야 돼? 자 보석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아이 이러면 줄 줄 알았는데 이 아령을 네, 덤벨을 딱 들고 있죠? 저걸 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갈 수 있는 데가 되게 많네요. 왜 이렇게 많어? 너무 많은데? 보자 왕실의 정자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요 어머니 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다 받을 거예요. 그녀는 제 아내잖아요. 그러니 너도 동의해야지. 이건 가족 문제란다. 지금은 안 돼요. 그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제가 처리할게요. 역시 나이를 먹어도 가족들이란 이런 거지. 제 아내와 아기가 걱정되는군요. 그녀와 그냥 제게 말을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다 해결되겠죠. 제 아내는 섬으로부터 왔어요. 전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는 섬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곳으로 가주세요. 아마 그곳에서 어떤 해답을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네. 아 순정파예요 되게. 눈! 이게 웬.. 아 그 아까 보석인가? 자 아무튼 이렇게 나중에도 저렇게 아내를 믿어주는 그런 멋진 남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이걸 맞추고 나니까 이 모양을 맞춰서 돌려주면 되는 것 같은데 백조 모양이 있나요? 없네요. 백조 모양이 없다라. 아 여기 표시가 있구나. 이 모양은 아까 저 비 내리는 표시 같은 거 요거. 그 다음에 요 오리는 오리가 아니고 백조죠. 백조는 이거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독수리는 구름. 나무 말고 구름. 이게 잘못됐나요? 이게 방향이 잘못된 것 같아요. 요거 여니까 조각. 근데 이렇게 다 훔쳐가는데 주변에서 왜 제재를 안 할까요? 이건 뭐래? 황금 잉크통이 있는 성지인가요? 정말 이상한 장식이네요. 황금 잉크통. 이것도 뭔가를 써야겠죠? 무슨 뭐 펜 같은 걸 얻으면 저기다가 담궈서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나중에. 그리고 7년 전 백조 왕국은 어둠으로부터 뒤덮였습니다. 어둠으로. 그때부터 아무도 그 장소에 발을 들이지 않았고 그곳은 이제 어둠의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가야 된다는 거지.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어디보자. 해안가. 해안가를 한번 가볼까요? 여기도 뭐가 보이네요. 어? 그릇이 비어있네요. 백조는 배가 고픈 걸까요? 아니 이 백조 사탕은 오두막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 마법 생명체야? 아 나 또 이게 나문데 왜 움직이나 했어. 마법 생명체라고 하네요. 사탕은 오두막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아니 오두막이겠죠? 무언가 빠져있네요. 눈 오두막. 여기서 한번 사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제 손가락을 부수고 싶지 않거든요. 라고 하는 젓가락을 쓰면 될까요, 그럼? 계피? 젓가락이 아니고 계피였어. 그럼 계피를 여기다 집어넣는 건가? 다른 곳에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아, 난 계피가 너무 싫더라. 단걸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도구가 있군요. 라고 하는데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네요. 아, 거참. 계피랑 풀잎이랑 이걸 빻아서 근데 풀이 없어요, 풀. 그러면은, 뭐야? 뭐가 있었어? 가라제비! 아니네요. 아무튼 정어를 풀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딘가를 어디 보자. 노? 노를 얻었습니다. 노. 예스 아니죠. 노죠. 그리고 여기서 풀을 캐는 것 같아. 그죠? 아닌가요? 왜 있는 거야? 스테비아 잎? 10개를 찾으라는 건가? 저 모양 잎을 여기서 10개를 찾으라는 것 같은데? 아유, 오래 걸리겠는데? 아, 이게 스테비아구나. 색깔이 다르구나. 아이, 금방 찾지. 이거. 여기 숨어있네.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 뒤에. 요거. 끝났네. 자, 스테비아 잎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도 뭐가 있네요? 뭐 죽창인가요? 사탕수수. 그리고 당밀 만드는 데 쓰는 사탕수수. 사탕수수를 여기에 쓰는 거구나. 여기서 이렇게 빠주고 누르면은. 네, 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거 얻으면은 이거 가지고 만드는 거지 또. 일로 가서 일단 계피부터 넣고, 계피 집어넣고, 여기에 이제 스테비아 잎 넣고 이걸 이제 빻아야 되는데 빻는 여기 있다 있다. 빠빠. 빠빠빠빠빠. 만들고 이거를 자, 다음 뭐였죠? 두 번째가 이제 저 사탕수수를 후라이팬에 달군다. 이거를 여기다 놓고 사탕수수 당밀. 주님 스티커 한 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땡큐. 아, 꽝현이 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아직 안 했지? 에, 요것도 같이 담궈주고 섞어주고 그다음 불을 켜라. 불을 켜고 이러면 끝인가요? 여기다 부어서 아, 이거 또 모양도 내야 돼. 그냥 주면 안 돼. 이렇게 사탕이, 캐러멜 사탕이 만들어졌습니다. 아, 이제 화이트데이를 준비할 수 있겠네. 자, 아무튼 이걸 가지고 와서 여기다 메기를 주면은 먹어. 아, 치료사 아닌 것 같아요. 연금술사 같아요, 연금술사. 먹으면 이제 이걸 타고 갈 수 있겠죠, 아마? 근데 구멍이 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를 풀어야 갈 수 있고 노를, 잠깐, 구멍에다 노를 끼... 아니지, 그건 아니지. 일단 노를 여기다 끼울 수는 있겠는데 구멍을 메우기 전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설마 셔츠로 이거를 막 구겨서 틀어 막는 건 아니네요. 예, 그럴 리가 없죠. 자, 아무튼 이 꽃도 있네요? 이거 뭐죠? 왜 있죠? 조각 하나 더? 다섯 개를 다 찾아야 되는데 맞네, 진짜. 자, 지도를 봐가지고 상호작용이 되는 데가 있는지. 여기 있네요. 뭐가 더 있다는 걸까, 대체? 여기에 뭔가 더 있어요. 숨은 걸 찾아야 돼. 할 수 있는 무언가 있는데 뭘까요? 칼을... 칼 가지고 따는 게 있진 않았지? 백조 부분에 뭐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아, 참! 이렇게 막자고.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있는 게 칼이랑 쐐기풀밖에 없거든요? 쐐기풀 저 셔츠? 그런 상태인데, 이 위에 것 중에, 오케이. 지붕에 천조각이 걸려있네요. 그렇지만 제게는 약간 높아요. 그러네. 있네. 가라. 가라, 피존! 헝겊. 헝겊을 얻었고, 헝겊을 쑤셔 박으면 될까? 박고, 시작은 좋긴 하지만 이걸 메울 물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넣기만 하면 안 되고, 저걸, 견고하게 굳힐 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긴 끝났고요. 이제 안 가봤었던 곳들을 가면 될 것 같아요. 해안간 됐고, 요 위쪽 안 갔었죠? 탑 아래쪽. He fell. 뭐야? Or was he thrown? 그는 떨어졌어요. 아니면 내던져진 걸까요? 잠깐, 그러고 있어. 잠깐만, 조사 좀 할게. 자, 여기 타일 다섯 개를 다 모아야 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자, 이 위는 왕비의 감옥이에요. 라고 하고요. 위에 뭐 있다. 자, 이럴 때, 가라, 피존! 뭐죠? 학자? 학자를, 뭐야? 왕비의 일기의 한 페이지예요. 흰 백조들이네요. 그리고 아기도 있네요. 아마 이 땅에, 잠깐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황새가 아니라 백조가 아기를 데려온다고 믿나봐요. 어, 황새가 아니고 백조를, 백조가. 어, 이거 맛있겠다. 자, 네 개째를 얻었습니다. 나무에 송진이, 어, 이거 송진 가지고 아까 그거 굳히는 거 아니야? 송진을 뭔가, 어, 가져갈 수 있을 만한 판 같은 거, 예,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더 조사할 게 없나 보죠, 이제? 어, 다 조사한 것 같으니까, 일어나. 야, 텐조. 있나? I can't feel his pulse. 어, 맥박이 느껴지지 않는데 죽어있어. 어, 죽어있으면은 마음 놓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훔쳐갈 수 있겠죠? 황금 깃털, 그리고 이걸 이제 칼로 따주면은, 어, 보석이다. 어, 그리고 뭐야? 그림? 검은 백조가 아기를 안고 있어요. 이상하군요. 그리고 보석을 얻었습니다. 아싸, 보석 팔아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와서 덤벨에다 보석을 끼우면은 되는 것 같아요. 자, 보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닌가요? 아, 여기 보석. 어, 이렇게 하니까 뭐가 어떻게 바뀐 거지? 물이 흐르니까 훨씬 더 괜찮아 보이네요. 어, 흐르니까 아래 떨궈져 있던 작은 냄비가 나왔네요. 그럼 냄비를 이제 송진 받는 데 사용을 하고, 이거를 송진이 든 냄비를 갖고 가서 이 백조 보트를 이용을 해서, 아, 녹여야 된다고. 불 쓰는 데는 바로 오두막. 오두막에서 송진 든 냄비를 올려놓고 녹이고, 이 뜨거워서 잘 갖고 갈 수 있으려나? 현실이었으면 되게 조심해야 됐을 텐데. 뜨거운 송진 부어주면은 보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출발시킬 만한 무언가 있어야 돼요. 깃털을 쓸 때 일단 필요한데, 깃털 쓸 때부터 가자. 자, 왕실의 정자. 네, 정자. 여기서 깃털을 사용을 해야겠죠. 이 잉크에다가 이거 깃털을 담고, 어? 뭐야 이게? 뭐야? 나 백조 왕국의 왕은 내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보호를 위해서 이 황금 깃털에 녹음될 것입니다. 야, 야, 깃털이 녹음기였어. 이런 첨단 제품이 있나. 오래전 전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모으고 분류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성지를 지었습니다. 이제 한때 제 위대한 왕국이었던 곳은 폐허에 앉은 채로, 전 그것들을 사용해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이 고백을 녹음하는 것이 아마 제 마지막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을 파괴한 흑마법이 서서히 저 또한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전부 제 잘못이죠. 어, 라고 하는데 내놔. 어, 어, 여기 뭐가 있네. 어, 키 다섯 개 다 모았습니다. 네, 롤리님 반갑습니다. 이거 가지고 와서, 어, 정자에서 쓰는 거가 하나 더 있네? 뭐지? 뭐가 남아있지? 설마? 어, 보고 탑 근처에서 시체를 조사해, 아, 시체를 발견했어요. 제가 얼른 조사해보죠, 라고 이렇게 왕에게 보고를 했으니까, 이제 가서 이 다섯 개의 조각, 어? 경비병이 와있어? 너 왜 여깄어? 아, 시체 조사한다 그랬지, 참. 어, 오케이, 시체 조사 중. 자, 퍼즐 조각을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들을 두 개씩 돌려서 그림을 완성하세요, 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쉬운 퍼즐이죠? 에, 이거는 10초 만에 맞출 수 있죠? 아주 쉬운 퍼즐. 에, 벌써 하나 맞았죠? 그 다음에, 이게 여기 같다. 어, 그죠? 아, 역시. 아이고, 아이고, 이게 아니야. 이게 여기야. 어, 여기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남은 부분을 한번 찾아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 껴져야 될 만한 게 이건 것 같아, 내 느낌엔. 느낌적인 느낌이 이건 것 같아. 어, 아니었다. 어, 이건가요? 어, 이거 같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걸 갖고 와서 여기다 박아봐. 어, 어, 아니었어. 아니었습니다. 자, 또 눈깔 있는 거 대충 아무거나 다 갖다 끼워봅시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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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이거였습니다. 아, 좋아요. 그리고 가운데 눈깔을 끼워야 되는데 뭐가 맞을까요? 이거 같아, 이거. 어, 아니네요? 그러면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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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요거였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또 위쪽 눈깔들을 끼워야 되는데 초록색 면적이 좀 넓은 거, 이건가요? 아니네요? 그렇다면은 이거? 어, 요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저 이상한 갈색 같은 걸로 연결되는 거, 이거죠? 이거를 여기다 끼워주면은 되고, 이게 공작 같은 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이게 제가 지금 자, 막 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 하나씩 맞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 계산을 해서 하는 거죠, 지금. 어, 요거다. 요게 여기죠? 예, 요거. 그리고 요건 여기 아니었네? 그러면은
이게 아마 왼쪽 라인일 거고 이 아래 저거를 여기였다. 약간 히드라 머리 같기도 하고 이렇게 끼우고 요거는 이제 요거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수도 있고 요거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가운데로 보내야겠죠? 이렇게 오른쪽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맞춰 나가면은 쉽게 할 수 있죠. 보자. 초록색 이거다. 얘를 여기다 보내고 그 다음에 얘도 이어지는 거였으니까 여기다 보내... 다시 얘네 둘이 이어지네? 그러면은 이렇게 바꾸면 안 되고 초록색 부분 좀 남는 게 어디 있나? 이건가? 밑에 거? 아닌데? 여기 하나가... 아 얘가 위로 올라가야 된다. 여기 아니네? 아니야? 이렇게 바꾸고 얘네 둘 다 위로 올라가야 되나? 아닌데? 설마 이거? 이것도 아니고? 중간 게... 아니네. 나 중간 거를 왜 맞춰줬다고 생각했지? 아 미쳤나 보네. 예 맞아요. 중간 게 문제네. 중간 게. 예 중간 게 저 위네. 여기. 아 나 왜 중간 거를 맞춰줬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 지금? 이상하네. 예 중간 게 이거죠. 실수. 그리고 이거 딴 데 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저 아래 끼워야 되는 게 어딨냐? 이건가요? 왠지 이건 것 같아. 이게 아래? 오케이. 이렇게 돌려주면은 여기까지 다 맞춰졌고 잠시 실수가 있어가지고 조금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이렇게 금방 맞췄죠? 요걸 바꿔주면은 끝! 아니야? 얘랑 얘가 바뀐 것 같은데? 아이 또 저 두 개만 문제죠 지금? 오케이. 저거 두 개를 바꿔서 얘는 여기 그 다음에 얘는 위로 아이고 얘는 위로 됐네. 됐죠? 예 그죠? 그래서 나온 아이템은 이거 뭐죠? 마법을 위한 걸까요? 오싹하네요. 쓸모없어요. 이거 아까 그 독약 아니야? 저 뭐야? 설마? 아니고 이 눈은 살아있는 걸까요? 날 따라와 이거. 그리고 열쇠를 하나 얻었습니다. 열쇠 보트 열쇠 자수에 쓰이는 실들이네요 라고 하는데 실 쓸 일이 있으면 여기 다시 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보트 열쇠를 얻었으니까 보트를 타러 가야겠죠. 자 해안가로 가서 이 보트에다가 열쇠를 딱 끼워주면은 보트를 제비 뭐? 제비 동지로 돌아갔다고? 아니 왜? 나 좀 더 도와주지. 자 제비가 동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여기 독가스 퍼진다. 그 초록색 안개요. 조심하세요. 안 돼요. 어이구야. 어이구 백조 불쌍해. 어이쿠. 영화광. 처음부터 영상 10개를 뛰어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물에 빠졌구나 지금. 사람 있어 여기. 살려주세요. 뭔가 헤엄칠 때만 더 가라앉는 것 같은 느낌이다. 잡았어. 병사인가? 경비병? 아니네? 당신이 살아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우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숲속에 불타버린 집을 찾으세요. 그곳에서 당신의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전 가야겠어요. 당신은 이곳에서 저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지 않아요.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제 목숨을 구해줬어요. 그런 다음 그냥 사라져버렸죠. 야 이게 스토리가 점점 궁금해지네. 과연 그 남자는 뭘까요? 그리고 웬 노를 고장났었던 이제 못쓰는 노를 찾았고 강력한 냄새가 난다 라고 하는데 냄새를 나중에 써야되는 그런 데가 나오면은 구해줘야지. 어떻게 구해줘. 가위가 필요한 것 같은데 가위? 아이고 귀여워라. 가위를 어디서 구해와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무거워서 들어올리지 못하겠네요. 지렛대가 필요해요. 뭐야? 아니 이 동네는 왜 이렇게 시체가 많어? 아니 넌 또 누구냐? 시체가 살아있는 것만 같아요. 그는 심지어 1시간 이내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귀족이다? 라고 하는데 이 동네는 왜 이렇게 시체가 많을까요? 건조할 만한 거 없나 어디? 너 주머니에 뭐 없니? 없나봐요. 내비 두고 갑시다.
아무튼 시체를 하나 발견했고요. 여기서 더 상호작용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섬의 숲. 어? 이거 뭐지? 뭐 대칭형 성이 있었나? 저쪽 성에 있었던 거랑 똑같은 게 있네? 이 기록 장치가 여기저기가 깔려있나봐. 제 아내가 8번째 아이를 낳은 후에 시작됐습니다. 백조 왕국과 독수리 왕국 간의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긴 부끄러우나 평화로운 시대의 매일매일의 가정생활은 제게 엄청나게 지루했습니다. 전 언제나 마법의 흥미를 느껴왔죠. 그러나 그러한 부드럽고 여유로운 시기에는 그 흥미가 집착으로 자라났습니다. 전 제 아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제 신하들이 절 혐오할 것을 알았기에 그 신비로운 기술들을 비밀리에 연습했습니다. 전 금지된 일이란 걸 알면서도 그 일을 했으며 그 일은 금단의 열매였죠. 그때 바로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그 마법사요. 이용을 당한 건지 아니면 얘도 나쁜 놈인지. 보석이 나왔습니다. 이거 뭘까요? 성록색 크리스탈? 이거 뭐야? 정말 역겹고 작은 생명체네요. 이거 뭔 생명체야 이게? 이거 뭐 외계인같이 생기기도 했고 이 뒤에 뭐가 있어 보이는데 얘를 치워야 먹을 수 있나봐요? 저게 뭔 외계인이요? 똑똑 안에 요정들이 들어있나요? 어휴 귀엽다. 요정을 부르려면은 냄새 같은 걸 부르는 거 아닐까? 아 동굴인. 에 그럴 수도 있겠네. 동굴인. 여기도 뭐가 있네요. 저 통나무가 더 가까이 있으면 강을 건널 수 있을 거예요. 조개 껍질? 조개. 조개를 아까 그 개한테 주나보다. 수달 같은 애. 이쪽은 못 건너가고. 자 보겠습니다. 상호작용이 되는 데가 더 이상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이 껍데기로 설마 이거를 까는 거 같아요 왠지. 예 그러네. 역시 만능이야 만능. 그물을 풀려면 서로 가로지른 줄이 하나도 없도록 찌를 옮기세요? 어? 뭐? 가로지른 줄이 하나도 없도록? 그러니까 뭐 그 고무줄 놀이 같이 하라는 건가? 가로지른 줄이 없게 만들 수 있어? 뭐 요렇게 넓게 퍼뜨리면 되나? 요런 느낌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교차돼서 빨간색이 교차가 되면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다고? 아 오케이 바뀌네. 그러네. 아 땡큐. 이거를 빨간색이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전부 다 되나요 근데? 이게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됐네? 되네요? 예, 네, 되네요. 귀여워. 귀요미. 그물. 당신이 그물에서 자신을 풀어준 것에 고마워하며 수달이 당신과 함께 다닐 것입니다. 아 수달. 개귀요움. 선물 감사합니다. 아 수달 귀여워. 자 우리 베텔주스님 10개로 1348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땡큐. 고마워요. 자 요건데 이제 이 수달 이용해서 아마 얘를 쫓아내는 것 같아요. 자 가라 수달! 아니네요? 달팽이였어? 이게 달팽이인데 독이 있는 달팽이래. 아니 저게 달팽이라고? 가라 수달! 아니네요? 자 수달 보고 이거 갖고 오라고 시켜야겠네요 이거. 맞네. 수달의 도움을 받으세요. 갖고 오는 거 봐. 이제 이 통나무를 쓸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다야? 아 이렇게 통나무 밟고 갈 수 있네. 오케이. 그리고 열쇠 구멍이 하나 있는데 중요한 요소가 빠져있네요. 그리고 아이템은 파란색 크리스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보자. 여기도 뭐가 있나요? 근처에 있는 무언가로 그걸 열어야 할 거예요 라고 하는데 열만한 뭔가는 없죠. 아직은 아이템이 없는 것 같고. 여기 뭐 있다. 이거는 주황색 크리스탈. 여기 이서 한 바퀴 돌고 집에 돌아가면 이제 부자 되겠는데? 이 뭐 치료고 뭐고 그냥 이 섬 한 바퀴 대충 돈 다음에 집에 그냥 가버리면은 그 후로는 개부자 되겠는데 이거? 자 이 크리스탈 자리인가 설마? 그러네? 자 크리스탈 자리였네요. 이거 세 개를 끼우면은 빛이 들어오면서 문이 열리겠죠 아마? 어허?
설마 이거 내가 기억했다 순서대로 누르라는 거야? 이거였지. 어 그러네. 꼬마 공주 당신인가요? 오 뭐야? 꼬마 공주가 아니라고요. 오 미안해요. 당신 인간들은 모두 똑같이 생겼어요. 어쨌든 이것들을 저한테 떼어내줘서 고마워요. 지나가게 해드리죠. 아니 이 마법 생명체는 뭐죠? 골렘인가요? 골렘? 불타버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말도 할 수 있고 제가 그녀를 그리워한다고 전해주세요. 어? 여기 못 빛난다. 나뭇가지 사용할 수 있다고? 단단해서 부러뜨릴 수 없다. 가라 수달! 어 아니고 일단 여기서 다른 거 되는 게 있는지 없네요. 그러면 들어가야겠죠. 들어가겠습니다. 불타버린 집. 어? 뭐야 이건. 갑자기 영상. 저 집은 왕비가 살았던 곳이에요. 저 안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겠어요. 아 이런 데서 살았어? 되게 허름한데. 어 멧돼지다. 음식을 찾기 위해 주위를 킁킁거리며 다니네요. 멧돼지 먹을 걸 찾기 전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치우니까 메달의 중앙부가 비어있군요. 이건 아닐 테고. 그리고 여기도 뭐 있네. 이건 뭘까요? 바싹 마른 버섯. 버섯 주면 안 되나? 마법의 식물일 거예요. 뭐 이런 말 하는데 버섯을 멧돼지한테 한번 줘볼게요. 가라! 안 되네요. 까다롭게 음식을 먹는데. 그리고 안쪽에 잠겨있어요. 저기 누군가 있든가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에, 브러쉬를 얻었습니다. 솔. 이걸 뭔가 더러운 거를 뭐 할 수 있겠죠? 어 치운다든가. 그리고 숨근이 찾기 오랜만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밑에 있는 것들을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이것도 순식간에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여기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도 하나 아니네요. 여기 하나 있고 보석 여기도 하나 숨어있고 그 다음에 어 이것도 아이템인가? 아니네.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들은 다 템 같아요. 여기 뒤에 숨어있는 거 아닌가요? 어 이거 왜 빛나? 오케이 뒤에 꽃장식 그리고 이 꽃 여기 자 두 개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저 딸랑 두 개가 남아있는데 요거 하나 그리고 요기 있네요. 요렇게 끝났고 여기서 나오는 게 뭘까요? 아이템이 어 바깥 백주 에뮬렛 안쪽 바깥? 그러면 여긴가요? 설마? 어 맞네? 어 여니까 우리가 성에서 도망친 뒤로 두 달이 지났습니다. 우린 조상님들의 사냥용 오두막 속에 숨었습니다. 쇠기풀 셔츠를 입으면 우리는 하루에 한 시간씩 인간의 모습으로 있을 어? 오 야 백조가 이 쇠기풀 셔츠를 입으면 인간의 모습으로 하루에 한 시간씩 있을 수 있대. 헐 이게 인간 변화템이었구나. 아, 이럴수가 열쇠 그리고 이 뒤에도 뭐 더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백조들이었네요. 백조들 이럴수가. 자 아무튼 여기가 빛나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여기를 이제 들어갈 수 있나봐요. 열쇠를 어디다 쓰는 걸까요? 잠겨있는 게 아니 아 어? 열쇠가 아니고 이 나무에서 빛나네? 완벽히 두 갈래 가려진 막대예요. 새총을 만들 수 있겠어요. 아니면 다른 유용한 도구라도요 라고 하는데 막대기를 끊을만한 게 내가 없는데 설마 수달인가요? 아니고요. 백 여기서 빛이 나는 거 보니까 이걸 쓰라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저걸 끊을 수 있는 도구가 없으니까 어디서 칼 같은 걸 구해와야 되나봐. 자 시도를 보겠습니다. 상호작용이 되는 데가 여기도 있긴 있는데 이쪽에도 하나 들어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와서 여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이 열쇠가 이 열쇠구나. 어 아까 그 남자는 백조였나봐. 이 퍼즐의 패턴을 잘 알아보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데 어 패턴은 그렇.. 어 이거 솔이다. 솔 솔로 이끼 치워. 다 지워. 이끼를 치우고 나면은 아마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깨끗하게 다 싹 치워주면은 됐다. 공주가 미로를 통과하는 것을 도우세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미로 찾기는 껌이지 껌. 미로 찾기는 정말 쉽죠. 요렇게 와서 저기 구멍에 가면 된단 말이지. 요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제가 어렸을 때 미로 찾기를 정말 좋아했었죠. 가면은 이렇게 동굴에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요. 근데 그 전에 여기 상호작용되는 게 남아있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먼저 처리를 하고 가고 싶은데 대체 어디서 뭘 안 했을까요? 마법의 식물이라
그물. 그물? 버섯을 여기서 땄었지. 뭐가 나와있을까? 수다를 안에다 집어넣는 건가? 아니면 여기서 뭔가 상호작용되는 뭔가 더 있는 거야. 아무리 봐도 이거 같은데? 아, 설마? 어, 아니네요. 아무리 봐도 저는 이거 같은데? 여기서 뭔가를 하는 거 같은데? 뭐 칼 같은 거 뒤에 숨어있나? 그물. 어? 어? 뭐야? 어, 아까는 새총을 만들 수 있다면서 그물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잠자리채 같은 걸 만들었네? 아니 이럴수가? 약간 페이크 아니에요 이거? 완전? 아까 뭐 새총 만들 수 있겠다고 말해놓고서는 그물 만드네? 오 이런 또 그 안개예요. 오 검은 백조. 오오 하얀 백조. 야 괴수 대전이다. 오 약간 이건 백조가 아니고 용 아니에요 용? 그린 드래곤과 블랙 드래곤 막 그런 애들이 싸우는 것 같은데? 어? 어 졌어. 하양이가 졌어. 이럴수가. 어우 불쌍해라. 아이고 저런 저런. 자 그래도 나는 뒤진다. 어 제대로 된 이유가 없으면 물속의 생명체들을 방해하지 않는게 좋겠어요. 어 여기 펜 끼우면은 어 깃털이 없네요. 깃털 황금 깃털 찾으면 저기다 끼우고 그 다음에 소노를 빼내면 감전당하고 말거예요. 자 가라 수달. 어 새끼 수달 대 전기 뱀장어요? 전 전기 뱀장어에 돈을 걸겠어요 라고 하네. 저 전기 뱀장어가 저걸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리고 곡괭이 손잡이가 없는 곡괭이가 있고 어, 이 뭐 있네요? 양철컵. 자, 여기서 그물 한번 써봅시다. 예, 네, 그물 써서 치우면은 이게 뭘까요? 톱날. 톱날을 써서 뭔가를 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뭘까요? 치우니까 아, 곡괭이 손잡이 같은데 이거 불타버린 집의 지하로 이어지고 있어요. 인간이 지나 아, 인간이 지나가기 너무 적다고. 가라 수달. 아니야? 하. 가라고. 아니야?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그럴 거면은 왜 인간이 지나가기엔 너무 조그맣습니다 이런 말 왜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나무톱을 예, 만들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아까 거기서 예, 자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또 혹시 뭐 챙겨갈 만한 게 없는지를 좀 뒤져보다가 없는 것 같죠? 예 가겠습니다 이제. 잠깐 컵이니까 물을 어디서 받는 데가 있지 않을까? 물을 막 요런 데서 품으면 안 되나? 안 되나 보네. 까다롭네. 자 돌아가겠습니다. 이 더 큰 섬의 해안 여기였죠? 여기서 아마 이 근처였던 것 같은데 독초 이거 일단 안 되네. 이거 말고 딴 것도 뭐 있었죠? 자르는 게? 어디였더라? 말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고 아 여깄다 여깄다. 어, 상호작용 되는 게 있었는데 요거 잘라서 나뭇가지 튼튼한 나뭇가지를 얻었고 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동굴로 다시 가서 나뭇가지로 이걸 들어 올리는 걸까요? 여길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저기 때가 아닌 것 같고 나뭇가지를 쓰는 데를 찾아보자. 이 곡괭이 곡괭이 이제 이 곡괭이로 부수는 건가 보구나. 오케이 다 때려 부숴. 자 지하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지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여기도 사람 있어. 아니 이놈 동네는 뭐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이 많어. 죽어있거나 쓰러져있거나. 어? 그 쥐는 싸움을 벌이지 않고는 자신의 송로버섯을 포기할 거 같지 않아요. 자 가라 수달! 어 쫓아냈어. 돌아오는 거 봐. 자 송로버섯을 챙겼고요. 이 맛있고 비싸고 몸에 좋다는 송로버섯. 이건 뭐죠? 치우고 나니까 여기에 진주가 더 많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진주가 없으니까 갑니다. 일단 위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잠겨있네요? 어? 열었네? 철? 불타버린 집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찾을 건 찾아야지 일단. 숲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퍼즐이 한 조각이 빠져있군요. 한 조각이 빠져있다고 하는데 치울 순 없나요? 어 치울 수.. 뭐야 이거 노끈? 그리고 이 나무를 어디 막 이렇게 치울 수는 없네요. 아 돼지한테 송로버섯을 왕비의 가게도예요 라고 하는데
이걸 나중에 뭐 올바른 걸로 연결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양초 밀랍. 이제 양초 밀랍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양초 플레이 하는 그죠? 예, 양초를 얻었습니다. 예. 우리 형제입니다. 그럼 미쳐버렸어요, 아기. 당신은 아기를 구해야 돼요. 폭포 옆에 집이 한 채 있어요. 지하 터널의 너머에 말이죠. 이걸 가져가세요. 다리로 가세요. 서두르세요, 제발요. 예, 양초 플레이, 예, 양초를 사용해서 이제 게임을 한다. 예, 그런 말이죠. 양초로 이제 막힌 곳을 가면서 게임 플레이를 한다. 예, 그런 말이었습니다. 불타버린 집. 새로운 공간에 온 게 아니구나. 아까 거기구나. 자, 어쨌든 요렇게 여기도 하나 남아있고 동굴 뭐야, 동굴에 아직도 남아있다고? 뭐가? 뭐야, 얘 숨은 그림 찾기 활성화됐구나. 진주를 12개를 찾아라 라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찾기 쉽겠죠? 개구리 입 벌어요, 벌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한 개 남았지, 한 개. 나머지 한 개는 어디지? 여기. 오케이. 진주 12개. 아, 좋아요. 빠릅니다. 바람처럼 30초.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야죠. 네, 끼우겠습니다. 전 이전에 그녀를 알았지만 그녀와 제가 좋아하는 걸 좋아할 거라고 의심했던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를 만나기 전에 전 아마추어였죠. 그녀는 제게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린 연인이 됐죠. 전 나약한 멍청이였고 유혹에 굴복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어떤 마법을 걸렸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으나 그건 사실이 아니죠. 결혼 서약을 깬 것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제 잘못이었습니다. 그 한 번의 부끄러운 행동은 제 왕국의 파멸의 씨앗이었습니다. 헐. 자, 그리고 여기 뒤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보겠습니다. 웬 순록 동상 사슴 조각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말고 여기 남아있는 게 없지요. 오케이, 지하에 남아있고 불타버린 집 지하로 가겠습니다. 저는 먼저 지하 쪽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 여기 빛난다. 여기서 진주 끼우면은 원을 돌려서 빨간색 진주와 보라색 진주를 알맞은 자리로 옮기세요 라고 하는데, 여기가 빨간색이겠죠? 여기가 보라색이고 여기는 전부 다 빨간색, 저기는 보라색, 이렇게 뭐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두 개 오게 한 다음에 이거 돌려가지고 서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라.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돌리고 빨간색 두 개 돌다 되는 건 없네 여긴. 그러면 하나씩 있네. 이렇게 해서 또 돌려서 바꾸고 그 다음 보라색.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요렇게 해서 바꾸면은 되겠죠? 요렇게 됐네. 바람 펴서. 왕비 아빠가 마녀랑 바람 났다고? 가게도에 사진이 있었다고? 자, 이렇게 얻었고요. 곰 조각과 사슴 조각과 드래곤 조각을 얻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조각들을 다 끼우는 데가 어딘가 있겠죠. 바로 불타버린 집일 겁니다, 아마. 일단 이 돼지부터 쫓아내겠죠? 돼지한테 송로 버섯을 던지겠습니다. 근데 돼지가 버섯 좋아하는구나. 난 돼지는 다 고기 좋아하고 막 달달한 거 좋아하고 막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돼지가 버섯도 먹는구나. 여기에 무언가 묻혀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니? 수달아? 가라! 조각을 하나 꺼내왔습니다, 수달이가. 독수리 조각 반쪽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건너가기 전에 이 깃털 날리는 거를 나중에 찾아야겠죠? 여기네요. 다섯 명은 있어야 된다. 근데 다섯 명은 없고 둘만으로는 고정되지 않을 거다. 요거 그다음 머리? 머리는 제일 마지막에 끼우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나중에 밀랍 같은 거 녹여가지고 붙인다든가 그러는 것 같고. 하나 더 필요합니다. 하나.